자, 여러분,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3년 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문제들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6평 대비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과연 시간 내에 모두 문제를 끝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90% 이상의 수험생들은 아마 시간 내에 다 읽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더라도 분명히 그냥 오늘도 또 문제를 읽고 그냥 뜻풀이 받아 적고 그리고 자료집 보고 라고 하는 아주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끝까지 읽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평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내에 읽어낼 수 있는 그 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일단은,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라. 이게 뭘까요? 아마 학원 강사들 중에서 최인호만 아마 문제 푸는 순서에 상당히 예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1등급이 우리는 90점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80점대가 1등급이라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맞춰 놓는다면, 그리고 누구나 틀릴 만한 어려운 문제들을 틀릴 경우에는 분명히 충분히 1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꿨을 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화법, 작문, 이 부분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 작문을 나중에 푸세요. 이거 받아보자마자 풀었을 경우에는 아마 도움이 안될 거예요. 읽어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요거 나중에 풀고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은 시가문학을 먼저 풀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현대시 고전시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아무리 낯선 것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가를 제일 먼저 1순위로 풀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제가 추천하는 것뿐이고, 제가 20년 동안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산문문학을 풀고, 산문문학도 왜 쉽냐면, 역시 보기를 통해서 쉽게 핵심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고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가 바로 화법, 작문, 그리고 문법 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비문학 중에 여러분들을 짧은 지문 혹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쉽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먼저 풀라는 거죠. 아니면 딱 봤을 때, 슬쩍 비문학 세계를 훑어봤더니 어려운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건 제일 나중에 푸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어려운 지문들을 먼저 풀어서 많은 시간을 빼앗겼을 때 다른 것을 풀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풀수 있는 것들은 힌트가 주어진 것들을 먼저 풀고 나서 최대한 많이 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려운 지문을 나중에 푸는 걸로. 그래서 어려운 지문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거죠. 결국은 잘 보세요. 시간을 지금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 당장 어떻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라. 이런 얘기죠.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비문학 지문은 살짝 우리가 뒤로 미룸으로써 일단은 점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순서를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한 가지,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문제 푸는 순서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일단은 무조건 모든 문학은 보기 문제를 1순위로 푸세요. 이 보기가 시든 소설이든 보기 문제가 그 작품의 핵심을 말하기 때문에 요 보기 핵심 내용을 가지고 보기랑 보기를 풀어준 선택지를 가지고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또 시간 줄이는 방법, 우리 독서 영역에서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어가면서 봤더니 특정한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에 해당하는 단락이 다 독해가 끝나면 그 해당하는 문장의 의미를 물었으면 바로 가서 문제를 푸세요. 또는 특정한 단락, A라는 단락을 물었는데 A라는 단락이 있어? 그 A라는 단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락 독해 끝나면 바로 문제를 풀러 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요것들 명심해서 한다면 일단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독서 영역에서 특히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린 독해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 영역에서 빠른 독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른 독해라는 건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지금 비문학 많이 강의를 듣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뜻풀이하고 그냥 이해될 때까지 읽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배우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십시오.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을 스스로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읽어 나가야 될 힘을 전혀 키우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독해의 첫 번째는 뭐냐면 봤을 때 여러분이 첫 단락을 딱 보는 순간 이 첫 단락의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핵심을 잡았다면 이 핵심이 앞으로 본론에 전개될 범위 그리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전개될 범위랑 요 순서를 잡고 이제 본론을 읽을 때는 이 본론, 이 서론에서 말한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만 생각하면서 범위에 해당하는 문장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독해야 돼요. 모든 지문에 집중적으로 뜻풀이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에 매달리는 순간 독해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 말 한다고 했으니까 본론에는 이 말이 핵심이네라고 문장 선별 독해 하시고 대부분이 이 서론과 관련되는 문장들 또 하나 쉽게 찾는 방법은 우리 접속사 문장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 문장이 서론에서 언급한 범위가 되는 거죠. 또 빨리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을 어려워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는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여백에다가 요약 핵심을 정리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요약 정리라는 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과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하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한다면 자 글이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오네요.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랑 기차가 나왔다. 그럼 비행기 기차 나와도 얘네들의 구조는 같은 거예요. 비행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지? 만약 구성 요소가 나온다. 그러면 기차도 구성 요소가 나와요. 특성이.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뭐 짧다라는 특성을 말한다면 여기는 안 봐도 길다가 나오겠네. 이런 거죠. 그럼 비행기는 봤더니 자 뭐 부피가 작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똑같다는 거죠. 기차도 이제 부피가 클 때 뭐 속도가 늘어진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모르더라도 정리를 하는 방식이 두 개 나오면 얘네들의 구조는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상대적 서술어를 인과관계를 잘 여러분이 알도록 정리하면서 읽어 나갈 때 요게 문제고 내가 이거는 이해는 못했더라도 구조 정리된 요약 정리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시 와서
이것들을 헤매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은 포인트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 요것들 명심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